남편한테 내가 요즘 가위를 눌려서 힘들었다고 말하니 태울 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생 월드센터 대천제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때 큰 기운을 받았는지 그 이후로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상생 방송을 가끔씩 봤는데 태상 종도사님의 우주 일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것이 진정 올바른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나도 모르게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방신선학교를 따라 수행을 하고 3일 만에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하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어 입도를 결심하고 동대문 도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저 몸이 안 좋았고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6월, 7월 동안 정신없이 거의 매일 도장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두통이 정말 심했는데 수승화강 수행을 하면서 두통이 많이 완화되었고 덕분에 약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